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33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5번째 이야기 명상에 대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하늘이 좋아서 이 하늘 바라보면서 책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신비적 체험, 종교적 체험, 성적 체험, 많은 돈과 권력, 지위, 지배력을 갖는 체험 등등.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는 끝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보다 넓고 깊고 뜻깊은 체험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 더욱더 체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요구는 인간의 내적 가난을 보여준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체험들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만일 마음이 좁고 질투하고 불안하다면 가장 최근의 약물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은 다만 자신의 보잘것없는 산물, 자신의 제약된 배경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투영만을 보게 될 것이다. 커다란 만족을 얻는 것은 커다란 쾌락이다. 체험이 영구적이고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즐길만하기 때문에 쾌락은 우리가 요구하는 체험의 형태를 명령하고 쾌락은 우리가 체험을 재는 자다. 모든 잴 수 있는 것은 생각의 한계 안에 있으며 환각을 만들어내기 쉽다. 당신은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완전히 현혹되어 있을 수 있다.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제약에 따라 비전을 볼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진실과 같은 근본적인 것을 찾는 데 있어서 쾌락이 자로 사용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 체험이 어떤 것일 거라는 것을 투영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당신이 말하는 체험이란 무엇인가? 체험은 도전에 대응한 기억들의 묶음이고 기억은 오직 그것의 배경에 따라서만 반응하며 당신이 체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리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반응한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도 문제 삼아야 한다. 어떤 체험을 인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신성한 것으로 인지하며 따라서 한 체험에 대한 인지는 낡은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제를 체험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제를 투사한 것이어서 그것은
더 이상 실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생각과 시간의 장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고가 실제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일 수가 없다.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만을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체험을 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좀 더 넓고 깊은 체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은 아주 얕고 무딘 마음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기억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전혀 아무런 체험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체험과 도전에 의존한다.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 도전과 체험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디게 할 뿐이다. 즉, 그것은 우리를 전혀 깨어있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도전이나 체험 없이 완전히, 즉 내 존재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감수성을 암시한다. 즉 그것은 내가 모든 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순간 나는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구와 만족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요구의 본질 전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구는 이중성에서 나온다.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바로 그 요구 속에 불행이 있다. 착해지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 선인 그것이 반대인 악인 것이다. 긍정된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의 반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극복하고자 하는 그것을 강화시킨다. 당신이 진실 또는 실제를 체험하고 싶어 할 때 그 요구는 바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요구는 요구와 반대되는 것을 낳는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 속에는 있었던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중성의 회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아주 완전하게 알므로써 마음이 더 이상 뭔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마음은 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도전을 바라지 않으며 도전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마음은 나는 잠들어 있다 라거나 나는 깨어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있는 그대로다. 오직 좌절하고 좁고 얕고 제약된 마음만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라는 말 없이, 이 끝없는 비교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질문을 탐색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은 동서양에서 모두 가장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명상에는 다른 학파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체계들이 있다. 당신의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보라. 그걸 보라. 그걸 보라. 그걸 보라. 라고 말하는 계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세로 앉아서 숨을 규칙적으로 쉬거나 인지를 연습하라고 하는 계통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기계적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하나 던져주고 당신이 그 말을 반복하면 당신은 어떤 비상한 초월적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체면의 한 형태이다. 아멘이나 옴 또는 코카콜라를 무한정 되풀이 외운다면 당신은 분명히 어떤 체험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복함으로써 마음이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실천되어 온 것으로서 잘 알려진 현상이다. 이것이 만트라 요가라는 것이다. 반복에 의해 당신은 마음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허울 좋은 작은 마음이다. 당신은 정원에서 막대기 하나를 주워서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다 매일 꽃 한 송이를 놓을 수도 있다. 한 달이 못 되어서 당신은 그것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꽃을 놓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이다. 명상은 어떤 체계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되풀이도 아니고 모방도 아니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다. 어떤 선생이 학도들에게 집중을 배우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애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즉, 마음을 한 가지 생각에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생각은 몰아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강제로 시키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추악한 일이다. 이것은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러 다른 것들 속을 헤매는 마음 사이에서 당신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름지기 당신은 마음이 어디를 헤매든지 민감하게 그 모든 움직임에 유의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당신의 마음이 헤매일 때 그것은 당신이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기민한 마음을 요구한다. 즉, 명상은 삶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명상은 생각의 통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통제될 때 그것은 마음 속에 갈등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의 구조와 근원을 이해할 때 생각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느껴 아는 것이며 옳다든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다만 생각과 느낌을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관찰 속에서 당신은 생각과 느낌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해로부터 침묵이 나온다. 생각을 짜맞추는 데서 오는 침묵은
정체이고 죽음이지만 생각이 그것 자체의 처음을 이해하고 그 자체의 본질을 알고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낡은 것인가를 이해했을 때 오는 침묵은 명상이다. 이 명상 속에는 명상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그것의 과거를 비웠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었다면 그것이 명상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생각해보기 위해 다만 다수의 말들을 가져가고 또 약간의 생각을 모았을 뿐이라면 그것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은 모든 것을 완전한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것, 즉 그것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하게 보는 마음의 상태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주의 깊게 기울이는 법에 대해 가르칠 수 없다. 만일 어떤 체계가 당신에게 가르친다면 당신은 그 체계에 대해 주의 깊은 것이지 그것이 주의가 아니다. 명상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아무에게서도 그것을 배울 수 없는데 그 점이 바로 그것의 아름다움이다. 명상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권위가 없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 가십, 증오, 질투를 관찰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무 선택 없이 당신 자신 안에서 알아차릴 때 그것이 명상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버스에 앉아 있거나 빛과 그림자로 가득 찬 숲속을 걸어갈 때 또는 새가 노래하는 걸 듣거나 당신의 아내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일어날 수 있다. 명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랑이 있으며 사랑은 체제나 습관 따위의 산물이 아니다. 사랑은 생각에 의해 심어 키워지지 않는다. 사랑은 아마도 완전한 침묵이 있을 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침묵이란 그 속에 명상자가 완전히 없는 그런 침묵이다. 그리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서 자신의 움직임을 이해할 때에만 고요해질 수 있다. 이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관찰할 때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훈련이며 그런 종류의 훈련은 수능 훈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자유롭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15번째 이야기 명상에 대하여 읽어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심마당에 앉아서 하늘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어보았네요. 이 한 주도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월요일 시작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시작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